긍휼과 인내와 순종을 겸비한 크리스천 기업가를 만나보는 시간, CEO가 좋다. 오늘은 JNC 화장품의 이정원 대표를 만나봅니다. 사람의 얼굴이 제각각이듯 그 피부도 천차만별. 사람에게 이로운 화장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35년간 오직 피부 맞춤형 화장품 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정원 대표. 피부 미인이 진정한 미인이라고 할 만큼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CEO가 좋다. 오늘은 고객 중심의 경향으로 화장품 업계의 잔잔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JNC 화장품의 이정원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JNC 화장품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JNC 화장품은 식물 성분을 주원료로 해서 고객의 피부를 개선하는 맞춤형 화장품입니다. 그럼 맞춤형 화장품 무슨 뜻인가요? 고객의 피부는 수백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피부에 꼭 맞는 맞춤 화장품을 피부에 처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다년간 연구를 해서 155가지, 그다음에 지금은 최근에는 50여 가지 피부 상태로 나누는 그런 피부 프로그램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 피부 상태다 그러면 뭐 지성도 있고 건성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사람의 피부는 한 10가지 정도의 팩트에 의해서 이 변화가 되는데요. 그것이 어떤 건성이라도 건성 하나만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건성과 예민과 여드름과 주름과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또 부속으로 있습니다. 고객의 피부를 우리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피부를 체크를 해서 그게 맞는 피부를 처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 JNC 화장품에서는 그 직원들 교육과 또 예배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첫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 직원들의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요. 직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실제로 그 예배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돈만 버는 직장이 아니라 믿음을 얻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정원 대표의 경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JNC 화장품 회사에서는 이제 지역사회에도 많이 기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인가요? 저희 이 송파구는 강남 3구에 속하는데요. 의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바로 옆에 이제 그 복지관, 방위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방위복지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희 제품을 무료로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제 목욕탕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계속 제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남에 가면은 소망의 집이라고 장애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매년마다 계속 저희들이 제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들,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 어려운 그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돕는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제품으로 이제 매년마다 드려서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시게 된 것은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래는 이제 건축업을 했는데요. 83년도에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때 마침 화장품 할인 코너가 막 태동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작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장품 할인 코너였습니다. 아. 그럼 그때 이제 사기를 당했으니까 자본금도 없고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시작하셨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 모아보니까 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제일 전 보증금이 싸고 월세가 싼 월곡동을 찾아서 했는데 그때는 정말로 돈이 없었어요. 방을 얻을 돈이 없어서 저희가 가게를 뒤에를 잘라서 한 2평 정도 되게 가게를 만들 방을 만들고 앞에 한 3평 정도는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가게에서 먹고 자며 배운 사업의 노하우는 판매보다 고객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고 그렇게 고객과 쌓인 신뢰는 이정원 대표를 본격적인 사업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소매업을 하다가 그 후에 지금 JNC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 건 언젠가요? 99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 99년도 IMF가 막 끝나고 그때 바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99년이면 IMF일 텐데 네. 그때 어떻게 창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저희가 대리상을 했는데 네. 그때 그 제품이 수입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계속 날마다 그 제품을 찾았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제품을 수입해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지만은 99년도에 제가 정말 돈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고 계셨나요? 저는 생각할 때요, 이제 항상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 바로 제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빈털터리가 될 뻔했던 인생 중반이었지만 일어나 다시 도전했고 거대한 화장품 회사들 사이에서 오직 품질로만 승부했던 용기. 이정원 대표는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동행하고 있습니다.